안녕하십니까, 한양 카스페스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 스포티지 무광입니다. 무광이고 차량 자체는 무광이라 반짝반짝 이거 예. DM처럼 반짝반짝거리지는 않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후한 맛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예. 색깔이 다 너무 이쁩니다. 근데 무광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스톤칩이나 이런 거 맞으면은 도색이 광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운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차량 자체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하이글로시를 너무 많이 쓴 이렇게 무광인데 밑에가 너무 하이글로시라서 좀 언밸런스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.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은 이게 일체형이어서 헤드라이트 PPF 하기도 되게 까다롭고요. 기아 로고 네, 이거는 좀 이쁘긴 것 같습니다.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에 보면은 자 이렇게 시동 이게 저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대부분 버튼 시동이 여기들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. 키면은 8km 정도 되어 있고. 차량은 제가 신청으로 다 했는데 큰 이상은 없어서 인수 결정이 된 차량이고요. 뭐 이렇게 기아 로고랑 네, 기아 로고 보시고 보면은 핸들이랑 뭐 대부분 다 똑같게 생겼고요. 여기에 네, 사이드 미러 접히는 거 여기 좀 문 여는 방식이 요 패턴이 좀 이쁜 것 같습니다.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에 트렁크랑 네, 보시면은 사이드 채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이제 기아는 대부분 이제 패턴이 요 다이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일단 깔끔하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나름 쓰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요 커브드 LCD가 이 액정 이 계기판이 보기는 참 좋은데 간혹씩 가다가 고객님들이 액정 필름을 붙여달라고 오세요. 아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고 실패할 확률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더 힘들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썬루프도 있는데 썬루프 보시면은 되게 커요. 커서 되게 개방감이 좀 있고요. 뭐 여기 항상 다 카니반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그 피턴 야 다이얼이 이제는 기어 다이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꽂은 놓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좋고요. 소화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오, 이거는 네. 좀 좋은데 이거는. 네. 오, 야 이런 것도 있고 좋네요. 네. 어디? 카메라 성능이 좀 향상된 것 같아요. 카메라 성능이 좀 향상된 것 같고. 항상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기아 아주 좋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스포티지 네 시그니처 모델이고요. 대부분 이런데 다 가죽으로 되 덮여 있고요. 이렇게 기어 보시면은 오토스탑 네, 경사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비디오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네, 되어 있고.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모래라는 거 할 수 있고 이 모델은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4륜도 적용돼 있고요. 근데 이게 기어 노브가 그냥 은색이 좀 이쁜데 이건 좀 젊은 세대층을 겨냥한 거라서 좀 이렇게 블랙에 같이 맞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차의 좀 단점이 뭐냐면 하이글로시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. 그거 말고는 뭐 차량은 대부분 다 이쁩니다. 이쁘고 2열도 보시면 2열도 여기 네 안에 공간은 꽤 넓습니다. 넓고요. 트렁크 쪽 한번 저 뒤편에 이 기어 로고 기아 로고가 이번에 기아 로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트렁크도 네, 상당히 높습니다. 요즘에 뭐 차박할 수 있는 정도의
여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이렇게 저는 키가 좀 커서 그렇지만 평균 키 가시진 분들은 네, 차박도 큰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드려 봤고요. 휠도 네,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. 좋고요. 뭐 이제 작업을 해서 나중에 무광 같은 경우는 무광 유리막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취급을 안 해서 안 했고요. 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베이지 플러스 패키지에 이제는 시트 코팅을 추가하셨습니다. 그래서 유리막 대신 시트 코팅으로 저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업을 다 끝나면 저희가 한번 완성된 차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